제10회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올해의 신인상. 막강한 새별들의 출연 속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올해의 신인상.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BTS, 마마무, 블랙핑크, NCT 등 수상자도 화려했죠. 글로벌 K-POP사로 성장한 이들처럼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신인상. 디지털 음원 부분의 주인공은? 네, 에스파 축하드립니다. 아바타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한 새별이죠. 데뷔 25일 만에 SNS 팔로워 100만 돌파. 데뷔곡 블랙 맘바를 공개 1일 만에 뮤직비디오 2140만 뷰를 돌파하며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둘, 셋. 비말, 아,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저희가 가온 차트에서 신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 아! 뭐예요? 대박. AI인가 봐, AI. 발달하더니. 열어볼까요? 도움주신 뭐 이수만 선생님, 유영진 이사님, 타경준 대표님, 이성수 대표님, 남재현 사장님, 김영미 사장님까지 다른 스텝 언니 오빠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저희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에스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발전하는 에스파 되겠습니다.